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레테프로 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뒤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단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테가 어느 귀족의 만찬에 초대되어 갔어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고기를 뜯어먹고 난 그 뼈다귀는 식탁 밑에 내려놓는 풍습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주인은 단테에게 장난을 칠 양으로 자기가 먹고 난 뼈다귀를 모조리 단테의 식탁 밑으로 몰래 밀어붙여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연스럽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 단테 선생의 식탁 밑을 말입니다. 고기를 저다지도 많이 잡수시다니 원. 이렇게. 그 순간에 단테는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대받아쳤어요. 그렇지만 저야 이 집 주인과 비견할 법 못되죠. 보다시피 주인은 저토록 뼈다귀까지 몽땅 잡숴 치웠으니 말입니다. 허허허. 이렇게. 네. 단테도 유머가 발달했네요. 네. 그랬네요.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꽤 바르다. 꽤 바르다. 네. 꽤 바르다. 꽤 바르다. 꽤 바르다. 꽤 바르다는 약삭 바르다예요. 약삭 바르다. 꽤 바르다. 약삭 바르다. 꽤배. 꽤배. 꾀병 부리다. 꾀병 부리다. 예. 꾀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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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 쓰다. 꾀 쓰다. 꾀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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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어오다. 꾀어오다. 꾀음. 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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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음. 이렇게 교묘한 말로 남을 꿰는 모양. 예. 이게 깨음 깨음이랬는데요. 깨음 깨음. 예. 꾀잠. 꾀잠. 꾀잠은 거짓으로 자는 척 하는 잠. 꾀잠. 예. 꾀바르다. 약삭 바르다. 꾀배. 꾀병 부리다. 한 단어. 꾀부리다. 한 단어. 꾀쓰다. 한 단어. 꾀어 띄고 내다. 꾀어 띄고 오다. 꾀음 꾀음. 꾀음 꾀음. 교묘한 말로 남을 꾀는 모양. 꾀음 꾀음. 네. 꾀잠. 거짓으로 자는 척하는 잠. 네. 됐죠? 네. 자, 한번 지나면 31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리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줄리님의 향수입니다. 자, 가사문학 세 번째인데요. 교정본입니다. 해마다 12월 21일이 지나면 1년 중 낮에가 가장 짧고 짜의 니을 비읍이죠. 니을 미음으로 썼네요. 짧고 밤이 긴 동짓날은 시우슬러요. 동짓날 돌아와 팍죽 먹는 날이었지. 어머니 팥죽 끓이면 엄마가 엄마가 팥죽 끓이면 새알로 거들었지. 이렇게 붉은색은
병마, 악기, 물리치는 색이라서 곡식 중에 붉은이죠. 붉은 팥이 건강에 좋다고 오랜 띄고 시간 물에 담가 불 크고 갈아서지 갈아서 불리고 갈아서 껍질은 정성스럽게 채가 오이 아니야? 채에 받쳐 걸렀지 이렇게 부드러운 팥, 속살만 타지 않게 약한 불에 서서히 주걱으로 저으면서 끓인다. 자녀들이 만든 하얀 찹쌀 새알. 자녀들이 빚어 만든 찹쌀 새알 넣었지. 어머니 사랑 넘치는 그 시절 사랑 넘치는 동지팥이 그립다. 또 동지다 또 나오네. 동지 섣달 긴긴 밤에 아낙네들 이집 저집 이웃 마실 다니면서 이야기 꽃 피우고 아이들은 화롯불이 숏이 없는가? 화롯불 숏 없어? 화롯불 숏 있을 것 같은데? 화롯불 숏 있죠? 사이 숏 있어요. 화롯불 할 때. 화로에 숏 있죠? 예. 화롯불에 군고구마 붙어요. 군고구마 나눠 먹고, 밤늦게 어르신들은 카드놀이가 보통 하트놀이 아니야? 하트놀이 즐겼지 이렇게 그렇죠? 예. 카드놀이보다 어른들은 시골에 보면 하트놀이를 더 즐기죠? 즐겼지 예. 자 마무리는 점 찍고 자 읽어볼까요? 향수 세 번째 향수 세 번째 줄리윤 해마다 12월 20일이 지나면 1년 중 낮의 해가 가장 짧고 밤이긴 동짓날 돌아와서 팥죽 먹는 날이었지. 엄마가 팥죽 끓이면 새알로 거들었지. 붉은색은 병마악기 물리치는 색이라서 곡식 중에 붉은 팥이 건강에 좋다고 오랜 시간 물에 담가 불리고 갈아서 껍질은 정성스럽게 채 받쳐 걸렀지. 부드러운 팥 속살만 타지 않게 약한 불에 서서히 주걱으로 저으면서 끓인다. 자녀들이 빚어 만든 찹쌀 새알 넣었지. 그 시절 사랑 넘치는 동지팥죽 그립다. 동지 섣달 긴긴 밤에 아낙네들 이집저집 이웃 마실 다니면서 이야기꽃 피우고 아이들은 화롯불에 군고구마 나눠 먹고 밤늦게 어르신들은 하트놀이 즐겼지. 됐죠? 네. 20여일로 고쳐주라고. 20여일. 어디?
20여일이 어디 갔지? 아, 여기 12월 20여일 이렇게 20여일 지나면 예. 12월 20여일 지나면 20여일 지나면 이렇게 하라고. 네, 20여일 지나면 12월 20여일 지나면 이렇게 예. 네, 다올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네, 아리랑님, 아니 첫사랑님 별풍선 쏴주셨고요. 네, 아리랑님 별풍선 쏴주셨고요. 네, 땡큐 어플리클라스테 피로와인 땡큐. 네, 다올님 컨디션이 안 좋아 귀팅하겠습니다. 네, 네 아리랑님. 에. 네, 첫사랑님, 네, 그러세요. 네. 아, 줄리님, 교수님, 세련된 교정 감사해요. 섬계님, 줄리님, 향수가 가사문학 좋아요. 섬계님, 아, 김부배 선배님, 반갑습니다. 줄리님, 섬계님, 반가워요. 섬계님, 다올 선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첫사랑님, 아, 향수 시심 이쁩니다. 멋져요. 네, 첫사랑님, 섬계님, 어서오세요. 네, 반가워요. 줄리언님 20여일로 고쳐주라고. 네, 고쳤습니다. 네, 아리랑님 추억이 떠오르는 시신 멋져요. 네, 7이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송어님의 첫눈인데요. 첫눈이요. 자 교정문님 첫눈, 첫눈이요. 마음에 내리앉은 하얀 눈 밟아주니 귓속말 속삭이듯 사그락 대답하고 사그락 이렇게 두 팔로 끌어안으니 애교하듯 두 팔로 깨안으니 뽀드득 애교하듯 포드득 이렇게 포드득 이렇게 마음에 내려앉은 하얀 눈 밟아주니 귓속말 속삭이듯 사그락 두 팔로 끌어안으니 뽀드득 이렇게 여기 댓글로 해주는 것도 괜찮아 같죠? 예. 애교스레 뽀드득 애교스레도 괜찮네. 애교스레 뽀드득 예. 귓말 속삭이듯 사그락 귓말 속삭이듯 사그락 사그락 이렇게 갯말 속삭이듯 사그락 두 팔로 끌어안으니 애교스레 뽀드득도 괜찮네. 뽀드득 이렇게 마음에 내려앉은 하얀 눈 밟아가니 귓말 속삭이듯 사그락 두 팔로 그라느니 뽀드득 괜찮죠? 네.
네, 아리랑님, 체리님 반갑습니다. 줄리님, 다올님, 체리님 반가워요. 성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리랑님, 성원님 어서 오세요. 섬계님, 성원 선배님, 첫눈 시조 좋아요. 네, 아, 아리랑님, 첫눈 시심 예뻐요. 네, 첫사랑님, 첫눈 시조 멋져요. 시심 예뻐요. 성원님, 섬계님 안녕하세요. 네, 아리랑님, 자야님 어서 오세요. 성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 오일장날 이야기인데요. 오일장. 오일장날 이야기도 되고, 오일장 해도 되고, 오일장. 네. 오일장. 이렇게 해도 되죠. 오일장. 자. 아, 시인데요. 자, 옴매무새 소리. 옴의 소리가, 옴매무새 소리가, 옴매무새, 분주히 아침을 열고 있는 옴매무새, 백발의 젖은 머리칼이 거울 앞을 칠한 듯, 분주히 아침 열고 있는 옴매무새. 옴매무새 소리, 백발의 젖은 머릿결이 거울 앞을 칠한 뒤, 문풍지에 기댄 미소 동구반 나선다. 옴매 소리가, 분주히 아침을 열고 있는 매무새 소리. 예? 분주히 아침을 열고 있는 옴매무새 소리. 요놈이 백발에 젖은 머리, 저 백발에, 어? 젖은 백발. 젖은 백발 해야지. 젖은 백발, 분주히 아침을 열고 있는 옴매무새 소리, 젖은 백발이, 젖은 백발이 거울 앞 분칠한 뒤, 젖은 백발이 거울 앞 분칠한 뒤, 아, 옴매무새 소리. 젖은 백발이 거울 앞 분칠한 뒤, 문풍지에 기댄 미소랑, 미소랑 함께 동구박 나선다. 이렇게. 어머니 기다리세요. 자동차도 금불 좀 지펴야 엉덩이 데우죠. 어때 그러면 반점 찍고, 어머니 기다리세요. 이래야. 어머니 기다리세요. 자동차도 금불 좀 지펴야 엉덩이 데우죠. 애야, 아니다. 애야, 아니다. 회관에 장에 가는 차 있다. 아비둥골 효야, 기름 넣구만. 질질 끌던 슬리퍼가 그 말을 확 막아선다. 이렇게. 주름진 이마에는 이미 번긋꽃 피었다. 눈빛은 건너편 노인정 친구 향하는 너스레로 하늘 찌른다. 앞산 중턱의 희미한 그림자가 유년을 끄집어 낸다. 장날이면 빠지지 않고 주머니 띄고 속, 왕눈이 사탕 꺼내요. 그래, 왕눈이 사탕 꺼내요. 누이들 몰래 사랑방으로 부르던 아빠 추억이, 아빠의 추억이, 운무 속에서, 손짓하는 듯 하여, 손짓하는 듯 하여, 그리움에 눈물 훔친다. 또 동구밭 또 있네. 마을 오기 나서는 자동차 막아서는 헐거운 목소리. 지팡이도 맞장구 치고 차창이겠지? 차유리? 차창 내리며 한마디 쓱 날리는
한마디 쓱 날린다. 한마디 쓱 날린, 쓱 날린다. 오늘 며느리가 한 사코 태워준다고 하네. 옆자리에 앉은 등급은 소름에 하얗게 서리가 낀다. 한숨 소리마저 마디마디 굳은 살이 에그 한숨 소리마저 마디마디 굳은 살 박힌다. 아래에서 뒤뚱뒤뚱 어지럽게 머플러 흔들어 댄다. 이제는 달립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이제는 달립니다. 반짝 안전벨트 매세요. 이구동성하는 미안함에 어깨에 힘 얹고서 며느리 손 쓱 잡는다. 며느리 손 살며시 잡는다. 5일장 가는 길, 오늘은 드라이브 코스로 잡았다. 가로수길이 아름다운 곳, 안동댐 터널 빠져나와 원롱교를 지난다. 노을이 산월이 누울 때까지 흰서리꽃 전용기사 햇살도 강물 위에서 여유 부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읽어볼까?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길어. 5일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5일장 다월 분주히 아침 열고 있는 옴 애무새 소리 젖은 백발이 거울 앞 분칠한 뒤 문풍지에 기댄 미소랑 함께 동구박 나선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자동차도 군불 좀 지펴야 엉덩이 데우죠. 예, 아니다. 회관에 장에 가는 차 있다. 아비 등골 휘어야 기름 넣구만. 질질 끌던 슬리퍼가 그 말을 막아선다. 주름진 이마에는 이미 번긋꽃 피었다. 눈빛은 건너편 노인정 친구 향하는 너스레로 하늘 찌른다. 앞산 중턱에 희미한 그림자가 유년을 끄집어낸다. 장날이면 빠지지 않고 주머니 속 왕눈이 사탕 꺼내서 누이들 몰래 사랑방으로 부르던 아빠의 추억이 운무 속에서 손짓하는 듯하여 그리움에 눈물 훔친다. 마을 오기 나서는 자동차 막아서는 헐거운 목소리. 지팡이도 맞장구 치고 차창 내리며 한마디 쓱 날린다. 우리 며느리가 한사코 태워준다고 하네. 옆자리에 앉은 등급은 서러움에 하얗게 서리가 낀다. 한숨 소리마저 마디마디 굳은 살 박힌다. 아래에서 뒤뚱뒤뚱 어지럽게 머플러 흔들어 댄다. 이제는 달립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이구동성하는 미안함에 어깨에 힘 얹고서 며느리 손 살며시 잡는다. 5일장 가는 길, 오늘은 드라이브 코스로 잡았다. 가로수길이 아름다운 곳, 안동댐 터널 빠져나와 원룡교를 지난다. 노을이 산월이 누울 때까지 흰서리꽃 전용기사, 햇살도 강물 위에서 여유 부린다. 됐죠? 오, 굉장히 기십니다. 네,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방랑의 길이요. 자, 방랑의 길. 섬계님, 다울 선배님, 5일장 시 좋아요. 송호님, 5일장 시시 멋집니다. 네. 첫사랑님, 5일장 오랜만에 생각나는 시심이 나폴나폴 이뻐요. 멋집니다. 줄리은님, 5일장 시심 시어 표현 좋아요. 아리랑님, 잔잔한 5일장 시심 멋져요. 예. 야이님, 자야님, 바뀌어요. 예. 자, 이번에는 방랑의 길인데요. 방랑의 길이요. 자, 교정본입니다. 방랑의 길이요. 방랑의 길? 방랑길 아니고? 방랑길 같은데? 방랑길? 방랑길? 시줄 날줄 그어져 숨쉬다는 붙여주고 숨쉴 수 없는 마음자락 석양에 서성인다. 석양에
서성인다, 서성거린다, 서장에 서성거린다. 조여오는, 조여오는 그 아픔, 가슴에 고스란히 품어안고 시련에 둘려쳐져, 둘려쳐져, 저죠? 둘려쳐져, 둘러치다, 둘러쳐져, 둘러쳐, 둘려쳐져, 둘려쳐져, 둘러쳐져인가? 둘려쳐져. 예? 뭐 구름 같은 세찬 바람, 세찬 바람, 세찬 바람, 먹구름 같은 세찬 바람, 바람, 아, 막 서고 있다,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서리 맞은 파리한 이파리, 자루에 얼 깃들듯, 소슬바람에 떨고 있다, 보드란 새싹들, 황토비에 통증 맛보듯, 뜻을 왜 이렇게 많이 써? 보드란 새싹들, 황토비에 통증, 황토비에 통증 보드란 새싹들, 황토비에 통증 느끼는 듯, 이렇게. 고달픔 해집고, 푸르른 자맥질 이겨내며, 지금쯤 그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겨내며, 지금쯤 그 어디에 서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방랑길입니다. 방랑길. 방랑길, 연꽃, 시줄날 줄 그어져 숨쉴 수 없는 마음자락, 석양에 서성거린다. 조여오는 그 아픔, 가슴에 고스란히 품어안고, 조여오는 아픔 해도 되겠다. 조여오는 아픔, 고스란히, 가슴에 고스란히 품어안고, 시련에 둘려쳐져, 먹구름 같은 세찬 바람 맙서고 있다. 서리 맞은 파리한 이파리, 자루에 얼 깃들듯 소슬바람에 떨고 있다. 보드란 새싹들, 보드란 새싹들, 황토비에 통증 느끼지만, 보드란 새싹들, 황토비에 통증 느끼지만, 고달픔 해집고, 푸르른 자맥질 이겨내며, 지금쯤 그 어디에 서 있는지, 서 있을까? 지금쯤 그 어디에 서 있을까? 이렇게. 됐죠? 네. 네. 아리랑님, 잔잔한 오일장 시 멋져요. 섬계님, 영권님 방랑길 시 좋아요. 네. 첫사랑님, 방랑길 시 멋져요. 네. 줄리님, 방랑길 시심, 시적 표현 멋져요. 아리랑님, 고달픈 방랑길이 느껴지는 시심이네요.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영권님 거의 또 있네요. 야, 자, 교정원님. 낙동강인데요. 낙동강이요. 물결 따라 너울거리는 해초들. 손에 잡힐 듯한 연민의 끝자락. 희뿌연 햇기에 설렘. 새벽 깨워 출렁출렁. 철새, 군무가 여러 마리니까. 군무의 화려함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파란 하늘 열리면, 사랑, 소중한은 아니도 열리면 사랑 싣고 가는 길. 모진 바람에도 미소 잃지 않는다. 저 너머의 쪽빛에
더욱 또렷해지는 추억의 꿈틀거리. 푸른 하늘, 자, 저편에, 푸른 하늘 저편에 기약의 문장 하나 써 놓는다. 예. 가슴 열어 젖히고 외로움 털어 띄고 버리는 마음 띄고 자라. 풋풋함 치장하고 풋풋함으로 치장하고 세월의 문턱에 소성이는 그리움. 은은한 사랑의 은으로 절이 남아 있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낙동강입니다. 자, 낙동강 나와보세요. 낙동강, 연꽃, 물결 따라 너울거리는 해초들, 손에 잡힐 듯한 연민의 끝자락, 희뿌연 햇기의 설렘, 새벽 깨워 출렁출렁, 철새 군무의 화려함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파란 하늘 열리면 사랑 싣고 가는 길, 모진 바람에도 미소 잃지 않는다. 저 너머의 쪽빛에 더욱 또렷해지는 추억의 꿈틀거림. 푸른 하늘이 또 있네. 그냥 하늘 저편에 기약의 문장 하나 써 놓는다. 가슴 열어 젖히고 외로움 털어버리는 마음자라. 풋풋함으로 치장하고 세월의 문턱에 서성이는 그리움. 은은한 사랑의 영혼으로 절이 남아 있다. 됐죠? 네. 네, 아리랑님, 고달픈 방랑길이 느껴지는 시심이네요. 멋져요.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섬계님, 영꽃님, 시심 멋지네요.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줄리님, 시심 표현 좋아요. 네, 아리랑님, 낙동강 전경 보는 듯 하네요. 멋져요. 아, 김부배님, 낙동강 시어들이 멋지고 아름다워요. 네. 자, 이번에는 고로쇠 나무인데요. 고로쇠 나무요. 자, 시조네요. 시조. 첫사랑님의 고로쇠 나무. 나이테 관통할 때 골고리 박힌 소름. 나이테 관통할 때 햇볕이 타들어가 심장은 뜨거워져. 시원한 물 한 모금을 토해내는 아리탐. 고로쇠 나무. 세월을 관통할 때. 네? 나이테도 되고. 자, 세월을 관통할 때 골고리 박힌 소름. 그리움 타들어가 심장은 더 데워져. 시원한 정 한 모금. 고로쇠 나무가 시원한가? 네. 냉장고에 넣어야 시원하지. 그냥 먹으면
약간 희뿌연 색깔 아니야? 희뿌연. 약간 희뿌연 색깔 아니야? 그로세가 아닌가? 에, 희뿌연 정한모금. 희뿌연 정한모금을 희뿌연 정한모금 정 희뿌연 정한모금 정한모금씩 예? 정한모금씩 정한모금씩 토해내는 토해내는 아리탕 이래 되잖아. 고로쇠나무 첫사랑 세월을 관통할 때 골골이 박힌 소름 3434 그리움 타들어가 심장은 더 데워져 3434 희뿌연 정한모금씩 토해내는 아리탐 3543 됐죠? 예. 이렇게 하죠. 예. 네, 김부배님 낙동강 시어들이 멋지고 아름다워요. 아, 김부배님 맞아요. 예, 미지근하다고. 자, 송호님 시조 시시 멋집니다. 섬계님 첫사랑 선배님 시심 좋아요. 아리랑님 고래새 나무 시심 멋져요. 김부배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 문엄니들 격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노송님의 그냥인데요, 그냥. 그냥이요. 자, 해거리, 달거리, 날거리, 걷다 보니, 해거리, 예? 달거리, 날거리, 걷다 보니, 한 달치 누런 봉투에 뭘 담을까? 예. 아, 깊은 산속 토끼가 먹다 남은 샘물을 담을까? 예. 아, 빛나는 태양 담으려 애쓰며 밤하늘 은하수 북두칠성 담을까? 예? 담을까? 북두칠성 담을까? 뭘 담을까? 깊은 산속 먹다 남은 샘물 담을까? 이렇게 낙엽처럼 뒹구는 돈자락 눈치 살피며 부끄러운 손과 발 탐을까 이래버리지. 예? 사철 푸른 소철 소철 소철처럼 예? 한마음 버리지 않고 낯선 그리움에 예? 낯선 그리움에 낯선 그리움에 응? 흘린 눈물 담을까 이렇게 눈물 담을까 쓸쓸한 논바닥 언저리 벼이삭 언저리 작은 별빛 빛나는 애송눈 논바닥 언저리 작은 별빛 빛나는 애송눈 담을까 이렇게 비바람
폭풍우. 폭풍우 하면 비바람이지. 폭풍우 견디다 지친 낙엽 끝에, 응? 눈물 어린, 웃음, 웃음 짓는, 에? 웃음 짓는, 눈물 아까 썼으니까, 예? 낙엽 끝에 웃음 짓는 하얀 눈꽃 담을까, 이렇게. 꿀꺽, 목젖 쳐 넘어, 어? 쳐 넘어, 녹아내린, 쳐 넘어에, 녹아내린 어린 눈가에 있을, 어린 눈가에 있을 꿀꺽, 목젖 쳐 넘어에, 녹아내린 어린 눈가에 있을, 어린 눈가에 있을 담을까, 이렇게 하면 시가 되죠. 자, 읽어볼까요? 자, 그냥 뭘 담을까? 뭘 담을까? 응? 먹다 남은 샘물 담을까? 그냥이라고? 뭘 담을까가 아니야? 뭘 담을까? 뭘 담을까? 뭘 담을까? 자, 뭘 담을까가 맞는 것 같은데? 자, 뭘 담을까? 뭘 담을까? 자, 뭘 담을까? 네, 나오세요. 뭘 담을까? 예. 뭘 담을까? 장손익. 해거리, 달거리, 날거리 걷다 보니 한 달치 누런 봉투에 뭘 담을까? 깊은 산속 토끼가 먹다 남은 샘물 담을까? 빛나는 태양 담으며 빛나는 태양 빛나는 태양 빛나는 태양 빛나는 태양 아니면 밤하늘 은하수 북두칠성 담을까? 낙엽처럼 뒹구는 돈자락 눈치 살피며 부끄러운 손과 발 담을까? 사철 푸른 소철 사철 푸른 소철 푸른 나무처럼 한마음 버리지 않고 낯선 그림에 흘린 눈물 담을까? 설철은 한마음 사철 푸른 나무처럼 한마음 풀처럼 한마음 버리지 않고 사철 푸른 나무처럼 한마음으로 낯선 그림에 나무처럼 한결같이 낯선 그림에 흘린 눈물 담을까 이렇게. 쓸쓸한 논바닥 언저리 작은 별빛 빛나는 애송눈 담을까? 폭풍우 견디다 지친 낙엽 끝에 웃음 짓는 하얀 눈꽃 담을까? 꿀꺽 목적 저 너머에 녹아내린 어린 눈가에 있을 담을까? 됐죠? 네, 아리랑님, 고로쇠 나무 시심 멋져요. 네, 섬계님, 첫사랑 선배님 시심 좋아요. 송호님, 시조 시심 멋집니다. 네, 김부배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무노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섬계님, 노송시님 시심 좋아요. 네, 줄리님, 오늘 인터넷 사정이 나빠요. 네, 김부배님, 와, 낯설기 시심 멋져요. 교정으로 이쁘게 태어났네요. 네, 아리랑님, 노송님, 시심 멋집니다. 줄리님, 시심 표현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흙인데요. 흙이요. 흙이요. 네, 흙. 흙. 네, 교정권입니다. 교정권. 네, 흙.
지상에 무엇으로 너를 말할까? 너는 천민이고 죽음이고 생명. 지상에 요거는 필요 없겠죠. 흑, 흑. 너도 안 해도 되고 천민이고 죽음이고 생명이다. 깨끗하거나 깨끗하거나 정직하지도 깨끗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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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하지도 않으며 작은 욕에도 쉽게 배를 내주고 온갖 것들을 받아 키운다. 추잡한 죽음 숨기고도 그냥 그런 걸 그냥 죽음 숨기고도 표정 바꾸지 않는다. 더럽지만 이런 거는 왜 더럽다고 그런 걸 해야지? 죽음 숨기고도 표정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뿐 이렇게. 마찬가지로 너는 할 필요 없고 천민의 터전이요 생명의 근원. 근원. 오늘도 바닥에 엎드려 타고오르는 한 생명을 붙들고 있다. 예. 들고 있다. 그 생명 끌어안고 온님 기울이다. 욕지거리 예? 세례. 욕지거리 세례가 여에 이어요. 세례 받고 왜 더러움이란 단어를 자꾸 쓰지? 되도록 쓰지 마세요. 예. 어물 뒤집어 쓰고도 뒤집어 쓰다 한 단어예요. 예, 뒤집어 쓰고도 여전히 여전히 태어난 뒤집어 쓰고도 태어나다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천민의 터전이요 생명의 근원. 근원.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볼까요? 흙인데요. 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오세요. 흙, 아리랑, 천민이고 죽음이고 생명이다. 여기가 이제 위에가 생명이다 했으니까 천민이고 죽음이고 생명이다. 천민이고 죽음이다. 여기다 천민이고 죽음이다 하고 여기다가 생명의 터전이고 여기가 천민 있잖아. 천민이고 해버렸잖아. 생명의 터전. 생명의 터전이다. 천민이고 죽음이다. 흙, 아리랑. 천민이고 죽음이다.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으며 작은 유혹에도 쉽게 배를 내주고 온갖 것을 받아 키운다. 죽음을 숨기고도 표정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뿐.
생명의 터전이다. 오늘도 바닥에 엎드려 타고오르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고 있다. 그 생명 끌어안고 온님 기울이다. 욕지거리 세례받고 오물 뒤집어 쓰고도 태어나다. 태어나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뿐.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이러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누군가요? 네. 자, 나와보세요. 자, 이번에는 네, 아리랑님, 노성님 시신 멋져요. 네, 줄리님 시신 표현 멋져요. 아, 네, 줄리님 흑 시심 의미 있고 표현 좋아요. 네, 아리랑님 태그 없이 그냥 보냈더니 그러네요. 섬계님 아리랑님 시심 좋아요.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문호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김부배님 멋지네요. 시심 예쁩니다. 아리랑님 어서 오세요. 뭘봐요님, 뭘봐요님. 자, 이번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요, 어머니요. 자, 시조인데요. 빛나리님의 어머니. 자, 늙으신 호르몬이, 늙으신 호르몬이 남기고 떠나려니, 가슴이 울컥, 가슴 속 울컥. 아, 가슴 속 울컥. 망울 울컥. 아, 울컥. 망울들 쏟아내요. 울음을 쏟아내요. 올 동안 아, 가슴 속 울컥. 울음을 쏟아내요. 응? 소구름 울컥. 소구름 쏟아내요. 올 동안 평안하기를, 올 동안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아, 기도한다. 굽어진 허리선을 좀처럼 펴지 못해 아픔과 상흔으로 얼룩져 야인 모습, 발걸음 새덩이 되어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보고프면 병들어 누웠을까. 사무친 사무친 마음결이 몸으로 반응하니, 아, 병원에 입원하고서 기다리는 저 목소리, 기다리는 전화, 기다리는 입원하고서 기다리는 저 목소리였까? 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읽어볼까요? 어머니 빛나리, 늙으신 호르몬이 남기고 떠나려니, 가슴속 울컥 소구름 쏟아내요. 올 동안 귀국 올 동안
평안하기를 오른손 쏟아내어 올동안 편하기를 두 손과 기도한다. 굽어진 허리선을 좀처럼 펴지 못해 아픔과 상흔으로 얼룩져 아야인 모습, 발걸음 새덩이 되어 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보고프면 병들어 누웠을까? 사무친 마음결이 몸으로 반응하니 병원에 입원하고서 기다리는 처목 소리 됐죠? 네.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뭘바요님이요? 아리랑님, 첫사랑님, 경력 감사합니다. 섬계님, 빛나리 시신 시인님, 시조 좋아요. 송어님, 시조 시신 멋져요. 줄리님, 어머니 시심 요심 표현 좋아요. 네. 첫사랑님, 시조 시심 이쁩니다. 아리랑님, 어머니 시조 시심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섬계님의 이불의 마음이요. 이불인가? 이불? 이불? 이부의 마음이 아니고 이불이야. 이불? 이불? 덮는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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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이야. 이불? 그럼 이불로 해도 되고. 자, 교정골입니다. 자, 이불이야. 이불? 네. 달팽이 혓바닥 쭉 빼듯, 쭉 빼듯 빠져나가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다며 파고들면 어머니 가슴처럼 포근히 감싸준다. 이불. 달팽이 혓바닥 쭉 빼듯 빠져나가. 일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힘들다며 파고들면 어머니 가슴처럼 포근히 감싸준다. 이불이구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도 안 해도 되고.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쉽지도 않고 빈 고동에 계집 찾듯 빈 고동에 계집 찾듯 파고들면서 구린내 풍겨도 여태 시린 내색 한번 하지 않는다.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성격상 표현을 못해서, 그렇다고. 속마음 그렇지 않은데, 성격상 표현을 못했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 이건 하지 마. 이런 것은, 네, 그 속담이라든가 경구라든가 이건 쓰지 마세요. 네. 불평 가지고 우거지상으로, 파고들다는 뜻 썼으니까, 불평 가지고 우거지상으로, 우거지상으로, 불평
불평불만 오거지상으로 오거지상으로 지내지만 말고 한번 해보는 거야. 보면 땅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숨어 땅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봄은 땅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불입니다. 이불. 이불. 자, 이불 나와보세요. 이불, 섬계, 달팽이 혓바닥 쭉 빼듯 빠져나가.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다며 파고들면 어머니 가슴처럼 포근히 감싸준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어려웠던가, 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가. 때로는 씻지도 않고 빈 고동에 계집 찼듯, 빈 고동에 계집 찼듯 파고들면서, 구린내 풍겨도 여태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지? 속마음 그렇지 않은데, 성격상 표현을 못했지. 불평불만, 우거지상으로 지내지만 말고, 한번 해보는 거야. 봄은 땅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네. 자, 줄리우님, 이불 시심 시적 표현 좋아요. 네, 송호님, 이불 시심 멋집니다. 자, 줄리우님, 섬계님, 시제가 다양하고 개성이 있어요. 아리랑님, 포근한 이불을 어머니 품으로 잘 표현하셨네요. 멋져요. 섬계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형공님의 후회인데요. 자, 후회입니다. 교정본. 후회, 에? 후회, 후회요. 후회.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의 두루마리 가슴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때늦은 안타까움, 살아 숨쉬는 안개꽃으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마음 저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갈등, 구름 띄고 위에 실어 하늘 구름 위로 구름 저 갈등 구름 위로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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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놓고 올려다보니 생각 속으로 순백의 하얀 눈이 내린다. 뻣뻣이 고개 든 딱딱한 시어들이 따스한 햇살 내리는 뜨락에 사풍거리다. 뜨락에 타풍거리다. 낡은 문장 되어 힘없이 맥없이 사그라진다. 오만 가지 여러
여러 욕망, 욕망들이 해도 돼요. 욕망들이, 예? 욕망들이 기지개 켜 꿈틀대고 허용되지 않는 저 허공에 나를 가둬놓고, 허용되지 않는 저 공에 욕망들이 기지개 켜 꿈틀대는 저 공에, 저 공에 날 가둬놓고 너스레 떠는 마음 접지 못한 채 나뒹군다. 부대끼며 사는 기나기는 붙여주고, 기나건 세월, 부대끼며 사는 기나건 세월 앞에 매서운 겨울바다의 노예음, 부대끼며 사는 기나긴 세월처럼, 세월, 부대끼며 사는 기나긴 세월, 세월 앞에 오늘 세월 이놈이 매서운 겨울바다의 노예음 달래면서 깊디 깊게 패인 발자취 지우며 간다. 세월 지우며 걸어간다. 살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인 듯, 수많은 붙여주고, 수는 접두사예요. 수많은 사연들이 차오르는 달처럼 깊숙이 스며들어 너덜너덜해진 반성 꿰맨다. 에? 살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이듯 살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그냥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차오르는 달처럼 깊숙이 스며들어 너덜너덜해진 반성 꿰맨다. 됐죠? 예.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후회입니다. 후회. 후회, 형국.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의 두루마리. 가슴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때늦은 안타까움. 살아 숨쉬는 안개꽃으로 머물고 있다. 마음 저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갈등. 구름 위로 띄워놓고 올려다 보니 생각 속으로 순백의 하얀 눈이 내린다. 뻣뻣이 고개 든 딱딱한 시어들이 따스한 햇살 내리는 뜰하게 사풍거리다. 낡은 문장 되어 맥없이 사그라친다. 욕망들이 기지개 켜 꿈틀대는 저 허공에 나를 가둬놓고 저 공에 마음 가둬놓고 가슴 너 허공에 가슴 가둬놓고 너스레 떠는 마음 접지 못한 채 나뒹군다. 부대끼며 사는 기나긴 세월 매서운 겨울바다에 노여움 달래면서 깊게 패인 발자취 지우며 걸어간다. 살아오면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차오르는 달처럼 깊숙이 숨어들어 너덜너덜해진 반성 꿰맨다. 근데 여기 깊숙이가 있고 깊디깊게가 있고 그러네. 깊숙이가 있고 깊디깊게가 있고 그럼 달래면서 깊디깊게 시리개 패인 발자취 그냥 이거는 시리개로 하지 시리개 패인 발자취 지우며 걸어간다 이렇게 여기가 깊숙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누구나요? 네. 자
아리랑님, 포근한 이불이 어머니 품으로 잘 표현하셨네요. 섬견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줄리엔님, 시심 의미 있고 시적 표현 좋아요. 섬견이, 형국 선배님, 시심 좋아요. 송호님, 후에 시심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햇살이 고운 날인데요. 햇살이 고운 날에, 네, 교정원. 햇살이 고운 날에, 햇살 고운 날에 하면 되죠. 햇살 고운. 햇살 띠고 고운 날에야 이렇게 그동안 포근했던 겨울날들이 나의 휴일 나의 휴일인 오늘 오늘 그동안 포근했던 겨울이 모처럼 휴일 휴일 맞이한 오늘 모처럼 그동안 보냈던 모처럼 휴일 맞이한 오늘 쌀쌀 맞기만 하다. 한강은 어떠한가? 아침 일찍 방향을 모른 채 방향을 모른 채 걸어간다, 군대들이 걸어간다, 걸어간다. 한강은 어떤가? 아침 일찍 방향을 모른 채, 방향조차 모른 채, 방향을 모른 채 걸어간다. 가슴 뛰게 하는 하늘만이 나의 위안이며 나의 위로 나의 가슴 뛰게 하는 할머니 나의 위로가 되어준다. 하늘이 알아서 비도 주고 눈도 주고 바람도 주니까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에 비추는 강물에 비추는 햇살 고운 아침 저 햇살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비추는 저 햇살 참 곱다 참 곱다 그대가 느꼈을 저그그 그대도 느꼈을, 그대도 느꼈을, 저의 쌀, 마냥 슬펐던, 그날인 듯, 그대도 느꼈을, 저의 쌀, 마냥 슬펐던, 그날 느꼈던 저의 쌀, 그날처럼 마냥 슬펐던 그날처럼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햇살 고운 날에 그날처럼 그런 거죠? 그날처럼 이거 뭐? 그날처럼 자, 그날처럼 풀벨 그동안 포근했던 겨울이 모처럼 휴일 맞이한 오늘 쌀쌀 맞기만 하다. 한강은 어떠한가? 아침 일찍 방향을 모른 채 걸어간다. 가슴 뛰게 하는 하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준다. 하늘이 알아서 비도 주고 눈도 주고 바람도 주니까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에 비추는 초햇살 참 곱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에 비추는 초햇살 참 곱다. 그대도 느꼈을 초햇살. 마냥 슬펐던 그날처럼 됐죠? 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A님의 시옥수수가 있는데요. 줄리님 긍정적인 시심 감성 표현 좋아요. 섬계님 풀벨 시인님 시심 좋아요.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잔잔한 시심 예뻐요. 네. 자, A님의 시옥수수요. 시옥수수. 시옥수수. 네, 교정. 찬바람 몰아가는
영화의 길목, 처마 밑 실황, 실황, 실황이야? 실황 아니야? 실황? 실황 위에 벌거벗은 채 매달려 있는 옥수수가, 아니지. 벌거벗은 채 매달려 있으면 안 되지. 벌거벗은 채, 옥수수가, 옥수수가, 실황 위에 옥수수가 벌거벗은 채 물구나무 서고 있다 이래야지. 잘생긴 놈, 못생긴 놈, 크고 작은 알알이, 크고 작은 알알이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라가는 알알이 물 한 방울 안 해도 크고 작은 알알이 알들이 크고 작은 알맹이 크고 작은 알맹이 크고 작은 알맹이 잘생긴 놈, 못생긴 놈, 크고 작은 알맹이들이 말라가는 수행길에 나선다. 지금은 무건의 계절, 스산한 바람만이 석갈에 흔들고 거기서 바둥대는 알맹이들은 추위와 담금질하며 점점 말라가기를 기다린다. 죽음 앞에서 한 생의 갈망이 움틀거리고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질 날을 고대하며 주워 삼킨 수많은 언어들. 까딱한 섭질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지. 기다리는 너를 안을 수 있기에 이 시련이냐 고마울 뿐.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지. 이건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기다리며 너를 안을 수 있기에 이 시련도 그저 고마울 뿐. 이렇게 찬바람에 굳어지는 침묵의 방, 부활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속가슴에 뜨거운 불길 마냥 그리움 번지니 벌써 봄향기가 코끝에 다가와 바람결 따라 내린 눈 속으로 슬며시 보을 비빈다. 코끝까지 다가와 바람길 따 내리는 눈 속으로 슬며시 포를 비빈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굉장히 이것도 기네요. 시옥수수입니다. 자, 나와요. 나오세요. 시옥수수. 예인. 찬바람 몰아가는 영하의 길목. 처마면 실홍 위에 옥수수가 벌거벗은 채 물구나무 서고 있다. 잘생긴 놈, 못생긴 놈, 크고 작은 알맹이들이 말라가는 수행길에 나선다. 지금은 무건의 계절, 스산한 바람만이 석가래 흔들고 거기서 파동되는 알맹이들은 추위와 담금질하며 점점 말라가기를 기다린다. 죽음 앞에서 한 생의 갈망이 움틀거리고 하나님 미랄되어 썩어질 날 고대하며 주워 삼킨 수많은 언어들.
딱딱한 껍질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 기다리며 안을 수 있게, 기다리며 안을 수 있게 이 시련마저도 그저 고마울 뿐, 찬바람에 굳어지는 침묵의 방, 부활을 기다리는 어미의 속가슴에 뜨거운 불길 마냥 그리움 번지니 벌써 봄한기가 홀끝까지 다가와 바람길 따라 내린 눈 속으로 내리는 눈 속으로 슬며시 볼을 비빈다. 됐죠? 네. 네, 줄리님, 에이님 시 보니까 반가워요. 네, 줄리님 시 옥수수 시심 표현 좋아요. 섬겨님, 에이 시님 시심 좋아요. 송원이 시심 멋집니다. 아리랑님, 시 옥수수 시심 멋져요. 네, 아리랑님, 그림 좋네요. 네, 땡큐. 브리콜라스테피 와인 땡큐. 네, 이번에는, 자, 자몽료님의 작품인데요. 자, 제목이 없습니다. 네, 자, 교정본입니다. 새벽이면 잠 깨요. 감사하며 시를 쓴다. 책도 보고 글도 보고 희망도 보며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책도 보고 글도 보고 희망도 보며 눈뜨지 못했던 책들이 너무나 달고 눈뜨지 못했던 독서의 길, 얼마나 오묘하고 꿀맛 같은지, 모르겠다. 그 얼마나 오묘하고 꿀맛 같던지, 사랑하는 자들아, 감사하며 시를 쓴다. 책도 보고, 글도 보고, 희망도 보며, 그동안 눈뜨지 못한 독서의 길, 걸어가니, 그 얼마나 오묘하고 꿀맛 같던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좋은 세상에 웃으며 살자. 기뻐하면서 책도 많이 음미하면서 이렇게.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렇지. 사랑하는 자들아 새벽이면 잠 깨요. 감사하며 시를 쓰자. 책도 보고 글도 보고 희망도 보며 그동안 눈뜨지 못했던 독서의 길 걸어가자. 그 얼마나 오묘하고 꿀맛 같은지. 야, 이 좋은 세상에 웃으며 살자. 기뻐하면서 책도 많이 맛보면서 이러면 되겠죠. 자, 여러분 다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꾀바르다, 약삭바르다, 꾀배, 꾀병부리다, 꾀부리다, 꾀쓰다, 꾀어내다, 꾀어띠고내다, 꾀어띠고오다, 꾀움꾀움. 꾀움꾀움.
깨움깨움. 교묘한 말로 남을 깨는 모양. 깨움깨움. 깨잠. 거짓으로 자는 척하는 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타올님의 5일장 했고요. 그 다음에 줄리우님의 향수 세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송호님의 첫눈 했고요. 그 다음에 영꼬님의 방랑길 했고요. 그 다음에 영꼬님의 낙동강 했고요. 아, 그리고 비나리님의 어머니 했고요. 그 다음에 섬계님의 이불 했고요. 그리고 형공님의 후회 했습니다. 아, 그리고 풀벌님의 그날처럼 했고요. 그 다음에 A님의 씨옥수수 했고요. 그 다음에 자몽녀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님의 고로쇠나무 했고요. 그리고 노송님의 무얼 담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님의 흙 했고요. 다한것 같은데요. 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없이 다 했다 1번. 자, 아직도 교정 안한게 있다 2번. 네. 자, 줄리님 다 했다 하고요. 치리님 다 했다 하고요. 섬계님 다 했다 하고, 아리랑님 다 했다,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자, 다 했어요? 네. 다 했나요? 자, 그러면, 자, 샘터 시조문학상, 낭만 대통령 박덕은의 샘터 문학상, 수상작, 시조, 도마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샘터 시조문학상 수상작, 도마. 도마, 성한 것 하나 없는 엄마의 맨손바닥. 수없이 칼에 맞서 버텼던 70평생. 이제야 처진 몸 말려 주름살이 환하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 자, 잠이 오신 분들은 이제 주무시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이제 자정까지 동화 실제 쓰기 훈련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미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동화 쓰는 실제 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 개미의 일기를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일기.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개미 일기를 써갑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개미의 생태계를 좀 이야기했고, 1부와 2부에서 이야기했고, 이제 3부는 이제 개미와 그 소녀, 항상 그 언덕에 와서 개미 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녀와 이렇게 이제 연계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덕에 소나무 소나무 밑 바위 작은 바위에 언덕의 소나무 및 작은 바위에 자주 바위에 앉아 우리 개미 굴과 우리 개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소녀와 오늘은 언덕에 소나무 및 작은 바위에 앉아 우리
우리 개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오늘은 앉아 날마다 거의 날마다 우리 개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소녀와 바라보곤 하는 소녀와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 주고 받았어요. 오늘은 언덕에 소나무 및 작은 바위에 앉아 거의 날마다 우리 개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소녀와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네. 애기 오빠 주고 받았어요. 네. 왜?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소녀는 바람결에 소녀는 바람결에 무심코 중얼 소녀는 바람결에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왜? 학교 가도 내게 말을 거는 애가 없어. 왜? 자, 학교에 가도 내게 말을 거는 애가 없어. 그래서 가기 싫은 거야? 예. 자, 그 순간 나는 개미 학교가 그 순간 나는 개미 학교가 없는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생각했어요. 엄마, 싫은 거야. 그래서 가기 싫은 거야. 그 순간 나는 개미 학교가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집에 가서, 놀아. 그러면 집에 가서 놀아. 그 말에 소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집에 가도 엄마 아빠 없어. 그럼 혼자 사니? 예? 혼자 사니? 예. 아니 할머니랑 살아. 예.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돌아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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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을 돌려. 눈길을 돌려. 먼 산을 바라봤어요. 언제? 언제? 나는 개미굴 쪽을 힐끗거리며 물어봤어요. 아빠는 아빠는 공군이었는데 중공 파견 근무 때 헬리콥터가 헬리콥터가 미사일 헬리콥터가 포격에 맞아 포탄에 맞아 추락했는데 추락했어. 그때 돌아가셨대. 그럼 엄마는 간호사였는데 낳자마자 떠났고 나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잠시 침묵을 이 자, 엄마는 간호사였는데 날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풀숲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풀숲만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위로를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나도 슬픈 얘기를 해 주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개미도 무슨 사연이 있어야 될 텐데. 나도 지금의 개미의 엄마가
친 엄마가 아니야. 어? 개미 여왕이 친엄마가 아니라고? 네? 친엄마가 아니라고? 개미 여왕이 친엄마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미에게도 개미에게도 자, 개미 여왕이 친엄마가 아니라고? 여기가.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보인가요? 자, 나도 지금의 개미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야. 개미 여왕이 친엄마가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예. 자, 소녀는 자, 잘안 보여요? 왜안 보이지? 잘안 보인다고? 잘안 보여요? 이거 이상이 없는데? 응? 왜 그러지? 왜 그러죠? 잘안 보인다고? 최적. 자, 보여요, 이제? 잘안 보인다고? 섬개님, 잘안 보여요. 네. 글자가 크기가 적어요. 네. 성우님, 다른 화면이 있어요. 아리랑님, 채팅창을 닫아야 할것 같아요. 섬개님, 화면을 늘려주셔야 해요. 아, 이제 됐어요. 네, 섬개님, 이제 되었어요. 네, 잘안 들린다고? 잘안 들린다고? 잘안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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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들려요? 들려요? 자, 다시 그러면.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개미의 일기입니다. 개미의 일기. 자, 0101. 오늘부터 개미의 일기를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것은 어린 소녀 때문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가는 길에 꼭 우리 개미집에 들러 한참 동안 쪼그려 앉아 있다 가는 소녀. 어쩔 때는 무려 두세 시간이나 우리 곁에 앉았다 가는 소녀. 그 소녀가 조금이나마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할수 없이 이 일기를 쓰려고 한다. 우선 우리 개미 식구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개미 식구로는 여왕개미, 수개미, 병정개미, 일개미가 있다. 이 언덕에 자주 찾아와 우리를 관찰하고 나는 곤충학자들은 우리 개미 식구가 마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봤다. 1위가 여왕개미, 2위가 수개미, 3위가 병정개미, 꼴찌가 일개미라고 말하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라 여긴다. 여왕개미가 낳는 알이 무려 수만 개나 되니 말이다. 우리는 여왕개미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고 개미알과 애벌레 번데기를 돌보는 것을 매우 즐거워한다. 서로 먼저 이 일을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여왕개미가 낳은 알들은 모두 우리 친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개미는 우리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개미는 수명이 매우 짧다. 그만큼 수개미는 수개미는
우리 식구들에게, 자, 매우 짧다. 기껏 해봐야, 수개월을 살다가, 수개월을 살다가 가버린다. 가버린다. 그런 만큼 수개미는 우리 식구들에게 소중하다. 소중하다. 비록 수영개미와 신혼을 마치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수개미에 대한 우리 애정은 생각보다 훨씬 각별한 편이다. 큰 편이다. 훨씬 각별한 편이다. 한 가지 수개미의 다리 색깔이 다른 개미들과는 달리 노란색인 게 특징이다. 큰 편이다. 수개미에 비해, 일개미는 3년가량, 병정개미는, 5년가량, 여왕개미는, 15년가량, 살다가 가는 데 비해, 수개미의 뭐랄까요? 수개미에 비해 수개미는 수개 수개미의 수개미의 수명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다행한 것은, 수개미의 다리 색깔이 다른 개미들과는 노랑색인 게, 특징인데, 우리 모두 그 색을, 부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됐죠? 병정개미는 보초 역할, 집 지키는 역할, 지키는 역할,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는 역할 등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참고로 이 일기를 쓰고 있는 나는 병정개미다. 사실 병정개미는 일개미에 속한다. 단지 일개미보다 덩치가 약간 큰 편일 뿐이다. 큰 편일 뿐이다. 일개미는 한 종류가 아니다. 크기가 상중하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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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다. 그냥 일개미, 중간개미, 작은 일개미 이렇게 그냥 보통 그냥 일개미, 보통 일개미. 그냥 일개미. 보통 일개미, 그냥 중간 일개미, 작은 일개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 세 부류가 있다. 보통 일개미가 이파리나 꽃봉오리들을 물어오면 중간 일개미가 그것을 아주 잘게 썰어 놓는다. 그러면 작은 일개미는 그것을 입으로 씹어 소화한 다음 토해 놓는다. 우리 개미는 위가 두 개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자신을 위해 먹이를 소화해, 자신의 먹이를 소화해, 소화하는 위, 다른 하나는 먹이를 씹어 일단 보관한 다음 여왕개미나 다른 개미들에게 다른 음에게 먹이를 먹이를 보관한 다음 다른 일개미에게 먹이를 나눠 주기 위한 위한 위에 먹이를 소화하는 위한 위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이한 이게 특이한 점이다. 자, 여왕개미가 예전에 일개미들이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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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에 놓는다. 여기 특이한 점이다. 여기 위는 다르게 써야 되겠네. 자, 소화한 다음 토에 놓는다. 그러면 그런 뒤 여왕개미가 예전에 가져와 보관해 둔 버섯 포자를 일개미들이 토에 넣는 그 분분을 위해 정성껏 심게 된다. 그 위에서 자라난 버섯이 바로 우리 개미들의 식량이 된다. 그래놓고 참고로 우리 개미는 위가 두 개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먹이를 소화하는 위, 다른 하나는 먹이를 씹어 일단 보관한 다음 여왕개미나 다른 개미들에게 먹이를 나눠주기 위한 위. 이렇게 두 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 게 개미 개미 있는 게 특이한 점이다. 여기까지 오늘 일기를 써서 항상 등굣길에 우리 개미집 앞에 쪼그려 앉아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보다가 일어서고 나는 그 소리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항상 먼 곳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개미집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나는 그 소녀가 일기를 읽고 그 어두운 얼굴에 다소나마 미소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 0101 소녀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마도 우리 개미굴일 거예요. 우리 개미굴은 단순히 지하 통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굴 중간중간에 무수한 방들이 있어요. 개미굴이라 개미굴은 도로와 같고 개미방은 타원형으로 생긴 굴이라 생각하면 돼요. 개미굴은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의 유형은 아주 튼실한 터널 굴이고요. 다른 하나는 물기가 스며 곧장 무너져 내리는 터널 굴이죠. 혹시나 장마가 치거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개미굴이 무너질 경우 여왕개미나 개미알이나 애벌레 번데기가 있는 방으로 가는 개미굴은 습기가 많아지면 곧바로 무너져 내려 굴 속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버리죠. 나중에 비가 그치고 더 이상 물이 흘러들지 않을 때그 무너진 개미굴을 일개미들이 다시 뚫어놓죠. 물론 시간이 넉넉할 때는 다른 개미굴을 뚫어 물에 에, 따로 따 개미굴을 어? 다른 넉넉할 다른 어 넉넉할 때는 따로 개미굴을 다른 따로
따로 다른 개미굴을 따로 능력할 때는 따로 다른 개미굴을 뚫어 물에 잠기지 않을 예비방을 따로 만들어 이렇게 능력할 때는 다른 개미굴을 뚫어 물에 잠기지 않을 예비방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비가 오기 이틀 전부터 우리 개미들에게 총 비상령이 내려져 여러 준비를 하죠. 우리 개미들의 몸은 습기에 아주 민감해서 비가 오려는 징후를 아주 빨리 아주 재빨리 재빨리 아주 아주 재빨리 아주 재빨리 알아내죠. 그래서 일개미들은 비가 오기 전에 새로 방도 만들고 또 개미 입구에 있는 흙을 되도록 높이 쌓아 올려 쌓 높이 쌓 쌓아 올려 되도록 높이 쌓아 올려 높이 높이 쌓아 올려 높이 쌓아 올려 올려 지상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개미굴 입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미리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요. 개미방 위치로는 제일 안전한 곳인 맨 아랫방엔 여왕개미가 알 낳는 방. 그 옆엔 알이나 애벌레나 번데기를 보관하는 방. 먹이 저장하는 방 등이 있고요. 있고 맨 위에는 개미 시체나 쓰레기 등을 저장하는 방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은 언덕에 소나무 및 작은 바위에 앉아 거의 날마다 우리 개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소녀와 여러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학교 가기 싫어. 소녀는 바람결에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왜? 학교에 가도 내게 말을 거는 애가 없어. 그래서 가기 싫은 거야. 그 순간 나는 개미 학교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나는 우리에겐 개미 학교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놀아. 그 말에 소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말에 소녀는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어요. 집에 가도 엄마 아빠 없어. 그럼 혼자 사니? 그럼 혼자 사니? 아니, 할머니랑 살아. 엄마 아빠는 두분다 돌아가셨어. 소녀는 눈길을 돌려 먼 산을 바라봤어요. 예, 먼아먼 돌길을 돌려 저 멀리 예, 저 눈길을 돌려 먼 산을 바라봤어요. 언제? 나는 개미를 쪽을 이끌거리며 물어봤어요. 아빠는 공군이었는데 중동 파견 근무 때 헬리콥터가 포탄에 맞아 추락했어. 그때 돌아가셨대. 그럼 엄마는 간호사였는데 날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풀숲만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나도 슬픈 얘기를 하나 들려주었죠. 나도 지금의 개미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야. 개미 여왕의 친엄마가 아니라고? 응? 뭔 소리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자야님, 다올님, 송어님, 아리랑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동화를 열심히 쓰셔서 멋진,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작품을 내주신 아리랑님, 장소닉님, 김부배님, 김소님님, 임명자님, 최비건님, 김현태님, 안재덕님, 서은옥님, 노현희님, 박상은님, 네, 윤경자님, 이수진님 감사하고요.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세기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